that he is begging. 김정은은 전쟁을 구걸하고 있고 미국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강의 제재야말로 유일한 외교적 해법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중국 원유 공급 중단과 러시아 해외 노동자 사용 금지 등 기름통과 돈줄을 죄 대응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 여러분은 누가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핵 문제야말로 우리 문제죠. 제일 급한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지 않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소장이세요. 신기욱 교수라는 분인데요. 마침 슈퍼피셜 코리아란 책을 펴내면서 지금 잠깐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아, 신기욱 교수 오늘 직접 만나보지요. 아, 신기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몇 년이나 사셨어요? 제가 83년에 미국 갔으니까 벌써 한 34년 됐네요. 와. 34년 미국에 살면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연구해온 분이니까 미국과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 이 동북아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북한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재 국가에다가 가난한 나라고 뭐 자기네 생존 전략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국제사회에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도 풀어달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체제도 안정해달라 요청해야 되고 이 결국은 믿을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핵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데 지금 뭐 논의되게 전부 다 이제 뭐 제재 압박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강대강 국면에서 굉장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뭐 협상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겠죠, 북한이. 강대강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가. 진짜로 ICBM에다가 핵폭탄 실어서 수소폭탄 실어서 미국으로 쏴 올릴 정도의 기술이 확인되는 순간 결국은 대화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아마 6개월, 1년 정도 되다가 극적으로 국면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하다, 돌출적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예.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가 경고하는데도 무시하고 뭐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 핵무기 완성될 때까지 계속 도발, 계속하면 그 와중에 진짜로 대북 공격 버튼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난 4월에 태평양 사령부도 갔었고 그러셨어요. 워싱턴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아주 그 베테랑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매티스라든가. 예. 또 안보부장관인 뭐 맥메스터라든가. 예. 이제 비서실장으로 존 켈리 이런 분들이 다 군인 출신이 시거든요. 그 전문가죠. 그분들이 굉장히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쟁의 결과라 하면 어떤 걸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거는 뭐 결국 우리 그 대한민국의 피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북한이 지금 현재 기술 갖고 미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예. 얼마나 데미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한의 피해는 엄청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한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뭐 이렇게 밀고 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피해만 없으면 된다. 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본토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차선책은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배제. 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순간이죠. 사실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레드 라인 갖고 지금 이제 좀 말이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상황을 선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북한이, 이게 이제 레드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 제가 그 태평양 사령부에 갔을 때 이 질문했습니다. 그 당신들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었다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 최고의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그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고 북한은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레드존에 들어와 이미 선 넘어서 존에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태평양 사령부의 수뇌부는. 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미 북한의 위협은 이미 크게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레드라인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 좀 요선은 넘지 말아달라는 약간의 그렇죠. 그 우리의 희망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예, 예. 저는 김정은이 뭐 그거 상관 안 하고. 예. 예 어차피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로 논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아. 그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이미. 이런 레드존.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레드존에 들어와 있는 걸로 간주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 결국 그럼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은 핵보유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밀고 나가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그러면 우리도 뭔가 타개책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 궁핍함으로부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이미 굳힌 것 같고요. 마음을. 아마 최대한 속도를 높여가지고 핵국가로 굳히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북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협상 국면, 대화 테이블로 저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북한 김정은의 계산인 건데 예. 미국이 정말로 그때 되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교수님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사적 옵션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제재와 이제 봉쇄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근데 지금 뭐 제재하는 거는 예, 그거는 저도 그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죠 사실은. 아. 가졌을 경우에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 예. 나중에 협상 국면에 갔을 때도 우리가 레버리지 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거고 그다음에 대화 국면이 풀릴 거다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그걸 막으려고 사실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다자회담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예. 결국은 사실 우리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되지만 예, 예.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북한 보고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갈 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추측이죠, 사실은. 현재 그 핵탄두를 이제 ICBM 장착해가지고 100위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면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확실치 않은 건데 예, 예.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뭐 일단 뭐 끝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관리하는 단계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미국 스탠퍼드 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신기욱 소장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부지런하게 다닐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은 좀 우리가 너무 그냥 그 대응하고 관리하는 수준밖에 없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부지런이요? 대북 특사도 만들고 무위급으로 해서 그렇죠? 중국도 좀 가고 미국도 가고 예. 또 북한하고 제가 이제 대화하자는 것이 뭐 허용하고 유화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북한이 지금 대화 채널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사 보내고, 뭐 전부터 특사 보내고 싶어 했는데, 우리랑은 대화 안 하겠다, 미국하고만 하겠다, 이게 작전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 뉴욕 채널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아마 거의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국은 아마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거의 그 북한하고 채널이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이 이제 핵을 갖고 뭐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예,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지금 제재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그 좀 레토리컬한 거는 좀 이제 그만하고 좀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신예옥 교수의 조언 입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미국의 분위기 가끔 이렇게 전화로 미국에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이세요. 신기욱 교수였습니다.